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물말 겨루기 진행을 맡은 조랑말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동물말 퀴즈왕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러 온 다섯 분의 동물분들이 나와 계십니다. 과연 이들 중에서 1등을 한 후 상금 100만 원을 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자, 그럼 시작하기 전에 동물말 겨루기의 전설 무려 33번 우승에 빛나는 물개씨의 응원의 한마디가 있겠습니다. 자, 물개씨. 네, 아주 멋진 응원이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빠밤빰빠밤. 많이 헷갈리는 말이죠? 안 돼를 올바르게 써주세요. 뭐야, 첫 문제라서 쉽구만. 자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이제 정답을 보여주세요. 다들 똑같구만. 당연하지. 이렇게 쉬운 문제를 누가 틀리겠어? 네, 정답은 O와 L을 쓴 안 돼입니다. 아쉽습니다, 판다씨. 탈락입니다. 다음에 다시 도전해주세요. 악병! 야, 이거 원래 이런 시스템이었냐? 자, 다음 문제입니다. 사흘은 며칠을 뜻하는 걸까요? 바보들, 사흘의 4가 숫자 4니까 당연히 4일이지. 정답은 3일입니다. 뭐? 말도 안 돼! 자, 다음은 사자성어 문제입니다.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쓰다고, 달다고. 정답은 쓴맛과 단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녹차 초콜릿! 그러면 나랑 토끼만 남은 건가? 토끼야, 우리 화이팅하자. 아니, 고생겸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. 축하합니다! 동물말 겨루기 1등은 바로